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 전국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영화의 배급사 쇼박스는 웰컴 투 동막골이 개봉 11일 만에 전국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것은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최고의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. 웰컴 투 동막골 이전에 올해 최고 기록은 친절한 금자씨의 12일로 한국 영화는 연이은 두 영화의 300만 명 돌파로 겹경사를 맞게 됐습니다. 한국 영화 역대 최단 기간 300만 명 돌파는 태극기 휘날리며로 단 8일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